이 건물의 어떤 그 역사 자체가 이번 전시하고 완전히 맞는 그 장소인 거예요. 건축을 소장하게 되는 두 가지 논리 중에 창작이 있고 해체가 돼 있는데 해체 과정으로 만들어진 미술관이 바로 이 구별계 영사관이에요. 아, 저는 배영민이고요. 이번 모두의 건축 소장품 전시의 기획자입니다. 저는 그 뭐 말하자면 독립 큐레이터예요. 건축 공부를 했지만 학자의 길을 걸었어요. 내가 스스로 큐레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는 2014년에 그 베니스 비엔나 한국관 전시가 있었어요. 조민석 선생이 그때 그 감독이었는데 큐레이터로 같이 일을 하고 그때 그 큰 상을 받았어요. 그때 건축 전시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. 그때부터 제 이력서에다가 큐레이터를 넣어서 이제 건축 역사가 비평가 큐레이터 배영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활동하기 시작했어요. 좋은 전시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제 전시에 와서 전시에 대한 설명을 굳이 안 읽어도 가서 뭔가를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전시면 나는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건축의 주제를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거하고 아니면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술 전시는 기본적으로 작품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술관의 맥락에서 보면 저는 이제 이 건축 전시지만 여기에 전시되는 그 물건들이 그 그림, 그 모형, 그 1대1 실제 그 어떤 부재가 그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와서 궁금해지고 저게 뭘까? 저는 이 공포라고 해요. 이거는 이제 기둥하고 지붕 연결하는 정말 굉장히 정교한 어떤 한국 전통 건축, 아시아 목조 건축의 어떤 정말 그 재미있는 어떤 연결 부재예요. 나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나한테 막 말을 거는 것 같아요. 대웅전에 지붕을 받치고 있었던 부재고 내가 목격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매력적인 이 대화상대예요. 글도 뭐 설명하는 어떤 역사책도 있고 그랬지만 저 부재가 살아있으면 그 얘기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죠. 그래서 저런 어떤 이렇게 건물의 한 부분이지만서도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얘기 주는 그 이야기꾼으로서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 미술관의 건물 자체가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1905년에 명동에 있었던 벨기에 영사관 건물이었는데 1980년대 초반에 그 우리은행이 거기를 명동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 건물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여기 사당역으로 이축을 한 거예요. 이 건물의 어떤 그 역사 자체가 이번 전시하고 완전히 맞는 그 장소인 거예요. 그러니까 해체, 건축을 소장하게 되는 두 가지 논리 중에 창작이 있고 해체가 돼 있는데 해체 과정으로 만들어진 미술관이 바로 이 구별계 영사관이에요. 여기에 지금 전시됐던 이런 부재들이 1980년대 초에 명동에서부터 여기로 이제 이거를 이 건물을 이축하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이제 만드는데 남은 이 부재 석고 부재들이에요. 요거는 요 부재는 뭐냐면 저기 천장에 있는 그 전등이 있죠. 전등에 동그란 판이 있어요. 그 부재들이에요. 그 이 미술관이 건축을 모으고 그걸 소장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전문인도 그렇고 건축계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에 그럼 모은다. 그럼 뭘 모을 것인가? 그걸 왜 모으느냐?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어떤 시대의 기억 그 자취를 그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과정이자 물건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회가 잘 수집하고 모으고
그걸 전시한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사실은 성숙하다라는 거예요. 자기가 여태까지 걸어온 그 길을 생각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현재와 미래를 이제 기획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한 어떤 건축 수집과 소장과 전시의 의미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전시예요.